네, 오늘도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에서는 애플,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세 가지 기업 모두 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의 98%가 현재 실적이 나온 이후로 주가가 3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정 함께 살펴보시면요. 미국에서는 비자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카드사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오늘 밤에 실적을 발표하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인 AMD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AMD는 지난 분기에 데이터 센터의 호황으로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놓을 실적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오늘 S-OIL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에 현대오일뱅크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나 윤활유의 마진이 좀 꾸준히 오르면서 S-OIL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NH증권 측에서는 상반기에는 수주가 좀 부진했지만 장기 성장은 명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자 5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과 밥캣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카드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더불어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SK 하이닉스 실적은 좋지만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맥스트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한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이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장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